보시면은 이제 교통방송이 아마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모양이죠. 오늘 보니까 이제 교통방송에 여기 이제 지금 대표가 안 계시고 대표 대행이 계시네요. TBS가 김어준이 만든 불행한 유산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일으킨 분들은 밖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돕는데 사재를 틀어서라도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TBS가 편향성을 보였죠. 말과 글로 표현할 수만큼 편향성을 걸렸는데 뭐 TBS 계신 보통 평범한 구성원들은 뭐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TBS가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예산 지원이 중단이 됐으니까 근본적으로 서울시가 이런 방송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방송 같은 걸 가져야 될 사실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이런데 몇백억씩 여러분들이 예산을 지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은 재정위기 같은 게 터져가지고 외부 채권단이 예산이 이 부분만큼 줄여라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막갈 때까지 갈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1년에 400억 예산 가운데 70% 이상을 서울시가 출연해 왔으니까 1년에 280억을 여러분들 지원해 한 겁니다. 이제 직원들이 이제 경영이 어려우니까 360명에서 250명으로 줄었는데 이 민영화와 관련해서 대표 대행은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진전된 곳이 없다. 그런 조직을 뭐 인수해가지고 누가 인수하려고 하겠습니까? 현재 보유한 자금이 10억가량이고 8월 월급을 주고 나면 잔고가 없어지는데 기적 같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폐업수술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다. 또 폐업했다가 또 더불어민주당 집권하게 되면 또 만들면 되죠. 그 사람들 또 만들면은 이런 선전 매체가 필요할 거니까. 다만 이제 딱하게 된 것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층부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조직이 여러분들 어렵게 된 것이 좀 억울하지만 지난 기사를 찾아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인수에 복수 언론사가 관심 가진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돈이 될 리가 없으니까 아무튼 간에 어마어마하게 이런 편향성을 보였고 거기서 돈 벌던 사람은 잘 해먹고 떠난 거죠. 늘 말씀드리다시피 그냥 화전촌 천수답식 그런 사고방식이 팽배한 거죠. 해먹고 떠나면 그만인 겁니다. 지금 뭐 나라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후손들이 어떻고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박민수나 조기용 씨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잠시 있는 동안에 한탕 챙기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한탕 챙기고. 그 다음에 뭐그 뒤에 비용을 누가 치르는 것은 그건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 그 다음은 뒤에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죠. 편파 방송을 말리지 않고 그냥 놔뒀던 TBS 직원들, 뭐 직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책임을 지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직원들을 나무라기는 쉽지 않고 어쨌든 뭐 백이 될 수밖에, 패국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뜨시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